NCT 드림 마트 활동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이제는 레이스야? 아, 레이스가 아니야. 패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어? 싱글? 다 같이, 다 같이!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싱글. 나랑 제노야! 할 거야! 너 뭐야! 할 거야! 뭐야! 하고 싶어! 빨리 안 가냐고. 빨리 가주세요, 제발. 아니, 그게 아니야. 비키야! 비키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비키야! 설라!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못 참았어. 적당히 하라고! 이제는 진짜 마피아 찾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잘, 그래! 야, 얘들아! 잡아뺐잖아요! 제발. 얘들아, 나 마피아 맞아! 마피아 맞는데! 마피아 맞는데! 나는 방금 지성이 죽였는데, 왜 런쥔이가 산 거지? 런쥔아. 그래, 박지성이 의사라니까. 전 처음부터 재능이 이제 진짜 의사라니까. 너 누구 죽였어? 나? 어. 내가 누구 죽였을 것 같아? 그거 말하면 안 되지. 마피아를! 내가 마피아인데, 봐봐. 봐봐. 이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 했잖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나랑 같이 내 마피아를 같이 끌고 내려갈 건데, 봐봐. 방금 전에 제노가 런쥔이 살렸다 했잖아. 분명 난 근데 난 지성이 죽였다 했었거든? 뭐야, 그거. 아, 근데 잠깐만. 봐봐. 지성이가, 지성이가 내가 죽였지. 죽였는데 지성이가 살았다 했잖아. 근데 얘가 의사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제노는 런쥔이 살렸는데 어떻게 지성이가 살아? 야, 너도 마피아야? 너 마피아 맞아? 그래, 나 마피아 왔다. 그럼 저 죽여. 아니, 어, 맞아? 표정. 심각하네. 한 번에. 한번 맞췄어? 참아. 머리 아프네, 머리 아프네. 야, 옆에 뭐야? 형, 빨리! 옆에! 뭔데, 이거? 힘내. 야! 야! 얘 들켰지? 들켰죠. 안 들켰지.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어. 재밌겠다. 너 완전 어딘지 학교. 차라리 재밌어 보여? 아, 재밌어. 그러면 다시 나가서 쭉쭉쭉 걸어와. 어? 야, 글자 찾았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사실 제노가 말해. 인간 해보자, 인간. 이제 우리가 인간 해볼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진영이랑 인간 한다오. 공수를 하는 거. 재밌다, 이겼어. 정답을 얘기해. 나 어차피 틀렸어. 정답을 얘기해주세요. 뭐예요? 카메라. 내가 다르잖아. 어제부터 지금 아니 그저께부터 아, 지금 맞다, 내가 카메라. 맨날 카메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아, 근데 그걸 왜 내 침대에서 먹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Not understand. 어? 마지막 좀 어렵다. 마지막 어려워? 확실해? 내 조카 생일 몇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촐로야. 신체 부위에서 어디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할까? 엉덩이. No. 어깨. No. 얼굴. No. 얼굴은 큰일 날 사람이. 아, 만지지 마. 아니, 있다니까. 답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나 그거 쓰려 했어. 나 그거 쓰려 했었는데. 아. 뭘 먹었다며. 아니, 안 먹을 수도 있지. 안 먹는 걸 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질없는 코너네요. 네. 야, 비고, 아, 오케이, 나 이거 쉽다, 이거 이제 알겠다. 알겠으면 빨리 넣어봐! 그래, 여기 있네, 엉덩이. 아, 원래 2시 반 준비 나가는 거였는데, 재민이 형 때문에 3시에 나갔어요. 아니야. 아, 나 지금 재민이 진짜. 별명이 있거든요, 데뷔 100년 차. 네, 그래. 거의 밖에서 재민이 형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 아, 근데. 아, 솔직히 30. 오바하지만 왕벌이. 진짜 30. 같이 우유 같은 분인데, 우리가 성장 잘 되고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땅을 지키면서 되게 성장했던 오늘 늦었으니까. 저는 아직 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민이 형 좀 못해서 나한테 90 9번 줬잖아. 좋아. 아니, 나 설정하고 있는데 왜 시작해? 아, 저, 아, 쉬어줘. 니 칼을 깔아줘, 마. 생활지구. 일로 와.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시도를 해봐, 일단. 뭐 시도야, 지금. 잠깐만. 시도를 해보게 생겼어. 그러니까.